세계 신동들의 무대 전성적인 재능에 참가했던 선생의 서감을 듣고 싶습니다. 이 무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15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자기들의 특기를 발휘하는 무대였습니다. 김진욱 학생은 덕무 물동이 춤과 그 장거침 등의 무용 서품을 가지고 출연하였는데, 그의 춤이 얼마나 매혹적이고 활발했던지 주최 측에서는 출연 시간 10분이라는 그 관례를 깨고 30분을 더 주었습니다. 그는 흥겹고 건드러진 조선 민족의 아름다운 음악 선율에 맞춰 이채로운 춤 세계를 펼쳐놓아 관중들의 심금을 완전히 들어잡았습니다. 중국인민해방군예술학원 원장 장기강은 김진욱 학생은 많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세계적인 꼬마 무용수이다. 무용 전문가인 나 역시 그의 천성적인 재능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. 특히 장거를 치면서 원회전을 하는 동작은 전문가들도 무색해하는 가장 높은 난도 동작이며 기니스 기록집에 올릴 만한 것이다. 진욱 학생과 같은 춤의 여정이 나오게 된 것은 예술의 대가이신 김정일 동지의 세심한 관심과 그의 숭고한 후대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. 진옥 학생의 송장에는 어머니의 남모르는 수고도 깃들어 있으리라고 봅니다. 진욱이는 처음에 가야금을 배웠습니다. 그가 춤을 추겠다고 할때 저는 우리 진욱이가 장난삼아 유치원에서 배운 춤 동작을 훈련해 보는 것으로 알았지. 그저 귀엽게만 보았지 그것이 성공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. 아이들이 재능이 싹을 귀중히 여기고 활짝 꽃피워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화에서 진욱이는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오늘은 우리 인민들과 세계 인민들 속에서 무용 신동으로 춤의 여정으로 이름 떨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우리 아이가 천성적인 재능이 있어 어떤 이번 무대에서 이름을 떨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정말 무슨 말로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당당한 꼬마 무용수로 자라난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? 아버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. 예, 자욱이 용의를 떨치고 온이 진옥이를 보니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. 나는 세상을 향해 조선의 참모습을 알려면 우리 딸을 보라고 자랑스럽게 외치고 싶습니다. 앞으로 고마운 사회주의 적을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. 진옥 학생. 평양 학생 선윤예술단 성원으로 외국 방문 공연 무대에도 올랐고 또 올해 학생 선윤들의 술맞이모의 무대에도 참가했댔죠. 예. 그리고 세계 신동 무대에서 수많은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는데 진호 학생의 서원이 뭡니까?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께 나의 무용을 보여드리는 것이 최대의 서원입니다.